이슈.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초밥집에 가서 갓 나온 따뜻한 초밥, 간장 쓱쓱 발라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맛,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어 초밥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즘 연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어는 러시아산도 우크라이나산도 아닌데 어째서 사라진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연어는 노르웨이산이 많은데요. 이 연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러시아 항공로를 거쳐 들어오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항로가 막히면서 배송 비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량진 시장의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연어 가격은 킬로그램당 23,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6%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직접 들여오는 킹크랩과 명태 역시 말할 것도 없이 가격이 올랐죠.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연어를 리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던 밀가루도 타격이 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밀가루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 상승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점유율은 27%에 달합니다. 빵, 라면, 과자, 파스타 등 들어가는 곳도 워낙 많으니 비축해둔 물량이 소진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생산량을 줄였고 폭스바겐과 BMW는 일부 모델의 생산 라인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불리는 전선 뭉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품은 일일이 사람이 직접 조립해야 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수출국 중 하나였고 여기에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중국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 정책에 돌입하면서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연어도 좋아하고 빵과 라면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사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분만이었습니다.